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엄마와 형은 성당에 가시고 베커와 저만 집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쓸쓸하다, 외롭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에 댓글만 봐도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단지 영상을 올려서 피곤할 뿐.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외롭진 않지만 이렇게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백호랑 간식이나 먹어볼까 합니다. 간식은 뭐냐면 마트에 갔다가 사온 피자. 요거예요. 요거 피자. 요거를 사왔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안 돼! 앉아! 기다려! 그 증명사진 찰칵. 콤비네이션 피자를 사왔는데요. 지금 해동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 한번 뜯어보는 건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오, 이렇게 생겼네요. 조리법은 상온에서 해동한 후 비닐을 제거하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약간 두른 후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10분에서 12분 조리하라고 나오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같이 먹어보시죠, 여러분. 혼자 외로운 파티입니다. 아, 외로운이 아니라 혼자 뭔가 재밌는 파티입니다. 피자 파티. 약불로 맞춰놓고 딱 뭔가 맞을 것도 같네요. 그래서 비닐을 뜯어주고 뚜껑을 닫고 10분에서 12분 치즈가 충분히 녹을 정도로 이렇게 기다리겠습니다. 심심하네요. 백호랑 뭔가 앉아. 백호 앉아. 아, 야, 앉아. 기다려. 이 피자 올려놨으니까 피자 다될 때까지 기다려. 알았지? 응. 앉아. 기다려. 앉아. 얌전히. 너랑 나랑 놀아야 돼. 응? 너랑 나랑 놀아야 돼. 네가 그렇게 빨아대면 내가 손을 또 씻어야 하잖아. 응? 너랑 나랑 응? 외로운 남자들끼리.
만좀 빨아. 응? 이렇게 삼촌이 보고 싶었어? 응? 이렇게 삼촌이 좋아? 응? 그렇게 좋아? 얌전히 있어. 앉아있어, 이제. 그만. 또. 하이파이브가 아니고. 삼촌이랑 같이 피자나 먹자. 알았지? 응. 알았지? 응. 텔레비 보자, 여기 있어. 앉아 있어. 뭐, 텔레비 재밌는 거 하나 보자. 먹을 거 아니야, 이거. 먹을 거 아니야. 앉아. TV 틀 거야. 삼촌은 영화 채널을 좋아해. 영화 채널. 크리스마스니까 분명 재밌는 영화를 할 거야. 이거 봐. 이거 먹는 거 봐. 먹는 거 봐. 이거 먹어. 봐봐. 맛있는 거 먹잖아. 이 맛있는 거 먹어. 야, 앉아. 기다려. 베코가 손을 너무 빨아대서 이제 주워야겠어요. 끝. 우와. 뭐가 됐는데. 잘 됐을까요? 오, 치즈가 올라오네요. 그냥 빵은 뜨거워. 오, 빵도. 아! 빵이 탔어요. 이런. 빵이 타버렸네. 잘 익은 것 같긴 한데, 보시다시피 바닥이 많이 탔다. 이만큼 타버렸는데, 먹을 만해요. 이렇게 해서 저 혼자 다 먹어버려요. 백호는 빵만 좀 띄워주려고요, 백호는.
먹방 백호와 함께 피자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앉아! 앉아! 일로와! 기다려! 앉아! 완전히 앉아있어. 테레비는 안 보니까 꺼버리자. 나려. 가만히 있어. 나랴, 준이랑 맛있는 피자를 먹자. 나랴, 니 거는 이거 아니야. 자, 먹어. 천천히 먹어. 저도 먹겠습니다. 살짝 타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빵이 과자가 됐네요. 과자. 얼마인데요? 벌써 다 먹었어? 자, 햄 한 개만 먹자. 앉아. 앉아서 먹어. 빨리 먹었어. 천천히 먹어야지. 근데 맛있어. 피자가요, 먹어보니까 프라이팬 말고 오븐에 구우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홈플러스에서 그 판매하는 피자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햄도 치즈도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태워 먹었어요. 자꾸 빵 줄게. 기다려. 천천히 먹어. 응? 백호야, 삼촌 봐봐. 백호, 삼촌 봐봐. 백호, 삼촌 좀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삼촌. 백호, 삼촌. 여기. 안 돼! 내려! 일로 와. 뒤로 가. 거기 앉아. 그래, 기다려, 거기. 지금이 8시 정도 됐는데요. 저는 또 백호랑 이러고 있다가 9시쯤에
또 어머니 모시러 갑니다. 빵이 바삭바삭해서 맛있네요. 자꾸 너는 더 먹으면 안 돼. 너는 이거 짜서 사람들이 더 먹으면 안 된대. 봐봐, 그래서 많이 먹었잖아. 딸꾹질하잖아. 구경만 해. 알았지? 구경만 해. 응? 진짜 마지막이다, 너. 이게 마지막 빵이다, 백호야. 더 먹으면 체해, 안 돼. 버섯도 들어있네, 버섯. 버섯도 맛있네요. 잘 먹었지? 응! 이제 많이 먹었지? 응! 삼촌도 좀 배부르다, 이제. 배가 고파서 먹는 건지 마음이 고파서 먹는 건지 모르겠다, 백호야. 너도 그러지? 응. 넌 주면 무조건 먹잖아, 배가 불러서. 개껌 줄게, 기다려. 자, 너도 이거라도 먹어. 먹어. 안 먹어? 이거 발라줄게, 먹어, 그럼. 자, 자, 기름기 발라줄게, 기름기. 기름기, 앉아! 앉아! 자, 자, 발랐다, 먹어. 안 먹어?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제. 안 먹어야 돼. 안 돼. 너 먹는 거 아니야. 은근히 맛있네요.
침 삼키는 소리가 엄청 컸어, 백호야. 개껌 먹어, 개껌. 그거 먹어. 니꺼 먹어, 니꺼. 청춘도 맛있다. 같이 먹은 게 더 맛있는 것 같다. 너 약 올리면서. 뭔가. 먹어버렸네요. 혼자.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인데요. 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어요. 뭔가 프라이팬에 12분을 태동한 상태에서 12분을 돌리라고 했는데 12분을 돌리면 이렇게 빵이 타요. 제가 불을 약하게 줄인다고 했는데 기름도 두르고 빵이 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빵이 안 찰 정도 한 5분? 5분 정도를 프라이팬에 한번 돌리면 빵이 어느 정도 바삭바삭해질 거 아니에요? 위에 치즈는 안 녹더라도. 그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서 다시 뭐 한 2, 3분? 뭐 이렇게 돌리면 뭔가 맛있을 것 같아요. 그지, 백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응. 너 무조건 맛있다고? 넌 그냥 맛있어?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라이팬에서 한 5분, 전자레인지에서 한 뭐 한 2, 3분, 3, 4분 정도 돌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니까 나눠 먹자. 너는 빵, 나는 치즈. 맛있지? 없어. 다 먹었어 이제. 없어, 끝. 할머니가 깎아주신 당근 앉아! 앉아! 가만히 있어. 할머니가 깎아주신 단감을 논아 먹자.
없지? 응? 다 먹었지? 없어 이제. 없어. 없잖아. 없잖아. 응? 없지? 응? 손이라도 빨아먹으려고? 얘는 안 돼. 얘는 타서 못 먹어. 먹는 거 아니야.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암 걸려. 안 돼. 안 돼. 그렇게 쳐다봐도 안 돼.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자, 이제 뭐야 저기 보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가자 이제 나가자 안돼 안돼 백호 너 이거나 먹어 자 물고 가 야, 이거 물고 가. 일로 와. 나와, 에리. 에리, 나와. 나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먹고. 이따가 이제. 쉬어. 끝. 안녕. 안녕, 백호. 끝. ...를 모시러 갑니다. 성당으로. 그리고 가는 길에 통닭도 한 마리 튀길 거예요. 저는 피자 먹었으니까 엄마랑 형 통닭 드시라고. 저는 맛만 보고. 그 삼촌 할머니 데리러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우울한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뭐 제가 집에서 쓰레기만 치우고 살았었으니까 아무런 내 존재의식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암울했었는데요. 지금은 적어도 제가 여러분 덕분에 유튜브 수익금이 생겨서 뭔가 사람 노릇 하면서 사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우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울하진 않아요. 단지 이제 그때보다 지금 어머니께서 더 나이가 더 드신 것 같아서 좀 걱정되고 안쓰러운 마음. 네. 형도 좀 더 그렇고. 근데 형은 그때에 비하면 저를 진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그냥 감사하고 있습니다, 형에게는. 예전에는 제가 무슨 잔소리 같은 거 하면은 뭐 짜증내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제가 뭐 잔소리를 해도 이제 알았어 그러고 말더라고요. 예전과 비교해서 제가 이제 형이 하기 힘든 일
어머니께서 이제 못하시는 일들을 하니까 형도 저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좀 활동적이셔서 저도 주방에서 어머니께서 요리도 하시고 잘 움직이시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드시니까 그게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 가시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겠죠. 세상에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래도 건강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유지할 수 있게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감사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수익금도 그렇고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지금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닭을 가지러 왔는데요. 저기 닭을 튀겨갖고 왔어요. 저희가 그 BHC에서 나오는 원래 스위츠를 그걸 잘 먹는데 뭔가 그 숯불 갈비만 난다는 이런 뭐야 이게 갈비레오라는 게 뭐 새로 나와가지고 호기심에 한번 먹어보려고 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당에 어머니 모시러 가야겠어요. 출발! 출발!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끝나셨나 본데. 따뜻하네. 지금 군고구마야. 미라. 하나, 둘. 형 뭐 구경하고 싶지 않았어? 아이고 씨, 내 전기 나서 그냥 나도 내 거 아들 사.
먹었어. 홍닭, 홍닭 튀겨봤어. 응. 안 먹고 잘 살았지?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 재밌게 하겠다. 대통령이랑 다 나오고 그래. 대통령이 나와? 응. 꼬마가 머리 긴 애가 있어. 진짜 머리 파마 돼갖고. 아. 걔가 예수 역할 했단 게? 아, 뭐 연극 하나 보고 나왔어? 아니 못 봤어.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죽 다 썼어. 다 끄고 뒤에서부터 제대 있는 데까지 불 전체 다 끄고 위에서 그 서치라이트를 하나 설치를 했어. 선거대 쪽에 놀란가봐. 아, 걔를 보여주면서 이게 뭐 막 초대한다고 그때 막 편지 썼잖아. 근데 오늘 저는 겁나게 왔어 사람. 그래요? 아 겁나 겁나게 2층까지 꽉 찼어. 식당에도 만나고 식당에도 젓가락 다 놨던 게 뭐 먹으려고. 아, 뭐 먹으려고 밤새더라 먹고 놀란가봐. 데코도 어 이거 불이 켜 있어. 내가 이거 찍으려고 켜놨어 잠깐. 데코도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 불 켜지 내놨었까니? 내놓까니? 어, 나 나올 때 야 너도 나올래? 그랬더니 나오더라고. 여기 있다. 여기 있네. 나올래? 그랬더니 나오더라고. 덕구야 얼굴 나와야지. 다른 거야 내가. 다른 거 한번 시켜봤어 엄마. 뭐 갈비 갈비 맛나는 숯불 갈비 맛나는 다른 것도 시켜서 먹어야지. 고구마도 올려? 3개 줬다 이제? 100국회 딱 3개야? 아 가서 먹으려고? 피자 사왔던 거 내가 다 먹어버렸어. 다 됐어. 이제 형이랑 엄마랑 이거 많이 먹고 나 좀만 먹었어. 다 됐어. 내일 성탄절 모레 강추위. 이건 뭔가 특이하게 생겼다. 이거는 되게 크다 뭔가. 너 고구마 먹어 큰 걸로. 보여드리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이하게 생겼네요. 고추도 뿌려져 있어. 크리스마스다고요? 매콤한 거. 아들이 이렇게 사왔어요. 고추란 크리스마스 파티. 엄마 접시에다 드려. 여기다 뼈 담을 거. 엄마 날개. 어떻게 날개? 아이고. 뭔가 특이하다. 날개가 없어. 그냥 살인가 보다 이거. 오리야? 아니 닭. 저기 안 나. 아, 가슴살하고. 엄마 그럼 다리 하나 먹어. 가슴살하고 다리만 났나 봐. 형 다리.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어, 다리가 세 개나 되네? 다리가 세 개나 되네. 알아서. 그랬나 봐. 그런가 보다. 세미인 줄 알고 세 개 넣은 거. 되게 넘어. 부드러운 살만 들어있구만. 이거. 그치. 이거 다리 먹어. 어 이거 다리 이게 다리야. 저 아 다 다리야? 아니. 여기 있잖아. 다리 봐봐. 응 다리도 여러 개네. 많이 먹어. 이거 부드러운 살만 있구만. 갈비만 나는 거래 갈비만. 왜? 엄마도 콜라 잡수지. 안 먹어. 안 잡수? 부드럽다. 이거다. 되게 연해. 짭짤해. 숯불갈비 그런 맛이구만. 바비큐. 바비큐 맞아. 바비큐. 맞아 바비큐. 숯불에서 굽는다고 바비큐라 그래. 맛있다. 맛나다. 이것도 오랜만에. 맛나. 아 시원하다. 콜라 한잔 먹어. 뒷몸 겨울수록 600개월. 아들 600개월. 뭐가? 겨울 생일 1년이 12개월이잖아. 쟤 600개월에 단게? 몇 살이야? 50살? 갖고 바닷가에 봐봐. 바다야 몽돌. 거기서 갖고 김정민한테 전화했어. 친한갑네 둘이. 엄청 친해. 멀성기다 봐봐.
형 옆에 계단으로 가버래. 아가 51살인가 2살인가 먹었다고 동아. 60개월이니까 50살이지. 600개월. 응, 600개월. 오, 오늘 저 여자가 나왔네. 평천지병으로 강택이 생겼어. 제가 소주를 좋아해? 강택, 제가 지금 먹은 소주병으로만 자기가 다른 데 갖고 온 게 아니고 먹은 걸로만 추리를 만들었다니. 추리. 그것도 엄청나. 사람보다 엄마가 봤지? 문지문지 큰 거. 아주 냉장고가 소주병으로 꽉 찼어. 비었는 거지, 저거? 어. 봐봐, 그리 올라가지? 봐봐, 계속 있잖아, 소주병. 봐봐. 난 술병이야. 지가 저렇게 났나? 아니, 김종민이가 종민이가 났네. 생일 축하해? 어, 몰라. 봐봐, 소주로드. 엄마들 머리 위에서는 비 내려. 근데 송이 되게 멋있다, 바닷가인데. 몇 박스 나갔다 저렇게 놨을까? 빈병이래. 딱 빈병이란 게. 안 됐다. 미운 우리 형님 저 병풍에다가 뭐라고 쓴지 알아? 봐봐, 미운 우리 형님 생후 600개월 잔치 저 천으로 뭐 가려놨어. 얼굴에 봐봐. 병깍지를 여기 병풍에 강대기를 왼쪽 눈에다가 병 뚜껑 여기다 해놓고. 아, 얘를 좋아한다 그랬었어. 토니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토니가. 어, 그런가? 어, 여기 토니 엄마 와 있는데. 으아, 시커멓다. 으아, 군고구마. 군고구마예요. 이거 만지면 손이 이제 아주 그냥. 잠깐만요. 비닐 끼고 할까? 비닐 장갑 끼고 할까? 비닐 장갑 끼워. 연간 쬐카메 떴네. 그 놓는 장면이 나와. 알리리 지네가 났구나. 응. 우리 양쪽으로 하나 성공이네. 그 길을 김건무가 걸어 올라가는 게 지금. 왕가까지 지었다. 아이고. 죽스. 쭉! 생후 600개월! 테이블 밑에도 간대 봐봐. 소주병으로 다 해놨던 게! 물어도 있고! 강화유리로 위에다 떼놓고! 초를 600개 준비했대! 다 꼴라 못니다고 언제 닦여? 준이는 또 저 어떻게 꺼? 어떻게 닦이냐고 오늘 말. 진행이 구만구만하대. 진짜 다 꼽네, 다 꼽아. 600개. 먹지도 못하겠다. 총물 떨어져. 닦이는 것들이군요, 600개를. 어떻게 키워 600개를? 매 다 꽂아서. 근데 떡케이크야, 떡케이크. 아, 떡케이크. 어. 빨아도 진짜 많다. 엄마 그 오돌뼈 씹어먹지 마. 이빨 안 좋대잖아. 형 이제 다 담아. 빡세다. 쉬워. 허리 안 돼. 아이고, 아이고. 단지 주인공이 들고. 김건모 뭐 혼자 마신 거예요, 지금 술병이. 뭔 말인지 알아? 왜 거제도 매미섬이래.
매미성. 저 겉모성. 엄마 닭고기 그만 먹어. 왜? 몰라? 응. 하나만 먹어. 하나 더 먹지. 한 개만 더 먹어. 한 개 더 잡숴도 돼. 많이 먹었던 겸 이번에는 내가 작은 거 골라줄게. 이거 하나 먹어. 그만 먹고 잡은데? 살길 부드러워 좋다. 엄청 부드럽다. 그냥 녹는 거 말이야. 응. 그리고 고구마 좀 줘야지. 배고야. 저 아줌마들이 엄마들이 네 명 나오다가 한 명이 안 나와. 고기 남자? 고기 안 되잖아. 너 하나 더 먹어 고기는. 응, 성아 이거. 응? 응, 성아 이거. 아, 이거는. 한 개만 먹어. 응. 형 이거 두 개 먹고 나 이거 한 개만 먹어.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죽이지 않나요? 한 개만 먹어. 진짜 맛있어요. 아주 그냥. 한 마리 연하네. 죽여줘요. 내 쟤는 왜 나왔어? 준이라는 여자거든? 근데 토니도 나오나? 어? 토니네 엄마 토니네 엄마 여기 나와있어. 강원도 식당으로는. 아, 이따 나오나 보다. 이 사람이 토니 엄마야. 엄마가 되게 어려. 저 여잔네 엄마가. 이번에 냉담자들 많이 해먹었다. 왜? 그렇게 좋은 구경을 시키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끌거랑 나가 보는데 왜 이렇게 잘 보는가 몰라. 배 타고 마라도 가서 짜장면 먹는데. 마라도에 짜장면을 팔아? 그 마라도 유명해. 그래? 그 짜장면 집 관광객 때 마라도 가면 그 몇 군데 있거든. 우짜 우동 짜장. 웃자. 우동과 짜장 웃자. 단무지가 맛있다. 아니 단무지가 아니 무. 자마자 초라. 매꺼? 응. 눈이 까먹으면서 왔어. 거제도 가보고 울릉도도 가보고 싶다고? 7시 찾아온 엄마들이 있었다. 갑자기 엄마들은 여행 얘기하고 있다. 가운데 있긴 박수영이 엄마고. 녹화 그거 뒷전이야. 자기네 그런 얘기 했을 때 막 그러거든. 왔어. 어서 미식게 나왔던 자리다 여기. 박수영 아니 저기 신동엽도 하는구나. 신동엽이랑 누구더라? 시장 안에 있네. 예약 그래.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뭐 예약이야 예약 강제를 그지? 우동과 짜장면 웃자. 우동에 위에 강원도 빼떼도 있어. 빼떼기 호박죽도 있고 싸네. 깨죽 식혜 4,000원씩밖에 안 간다. 깨죽만 5,000원이고 아까 시장님 본 게 그렇게 끌렸어 우도에.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있는 거 보셨어? 어? 그지 괜찮지. 이거는 머리야 이름이. 얘는 이름이
갈비레오. 내나 그 집이요? 갈비레오. 내나 그 집이야? 예, 갈비레오 그 말이야. 갈비레오. 갈비레오. 이게 갈비레오 엄마. 뭐야? 10회. 아까 10회 얼마 쓰다? 천 원인가? 3천 원. 3천 원? 10회가? 천 원이니까 3천 원. 어. 피자 롱팡 혼자 다 먹었어. 냉겨놓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좀 태워버렸어. 못 냉겨놨어 그냥. 그래서 내가 그냥 태운 부분 남고 위에만 긁어먹고 버렸어 빵을. 프라이팬에다 끓고만? 저거다 쪄지. 너무 오래 해버려갖고. 저거다 쪄지. 그렇다 하면 딱딱해. 네, 강책이. 우짜가 어떻게 했냐는 우동국을 묻고 위에다가 짜장 소스를 부어. 뭐야? 저 무슨 맛일까? 그냥 뭐 대박이네. 뭐 이렇게 우짜면 강태리 한쪽은 반대로 우동, 한쪽은 짜장 그렇게 나온 거잖아.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 위에다 짜장 소스 올리고. 미안해. 진짜. 개밥이야. 가운데 건 뭐야? 나 고구마 안 먹어. 고구마. 처음엔 안 먹어, 다음. 다 시커미야, 씨. 잘 먹었구만. 너무나 태웠구만. 맛있나봐. 나 먹어, 이거? 응, 먹어버려. 엄마? 싫어, 그만 먹어. 아, 네. 엄마, 그만 먹는다고 게 하나, 한 점 더 주는 맛. 반찬 먹어. 맛있나봐. 고구마 꽁서나 채찰 있구만, 다 탔구만. 뭐 김건모가 아까 너 먹을 것이 있어? 김건모가 아까 10회 나왔잖아. 어. 큰 통으로 다섯 통을 주문했어. 갖고 간다고 아까. 다섯 통 고구마 꽁서 잘 됐다. 응. 포장 되냐고 물어봤거든. 팔기도 하냐고. 맛있다 고구마. 노란 고구마 엄마? 그렇게 맛있는 고구마를 그렇게 다 태워버렸어? 경험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그게. 아, 네알도 성당 같은데 또 엄마 체육을 또 내놨네. 응? 땀네. 네알도 성당. 네알에 이제 참말로 네알에 우리 점심 먹고 온다? 또? 응. 아, 그래? 응. 또 하룻밤 있다 또 가잖아. 아니, 이제 안 가. 하요일을 지나면 수요일 날 또 가잖아. 엄마 몸살 나갔네. 지금 옆구리가 돌아가다가 나오네. 근데 면 자체가 기계면인가 봐. 굵기가 고른 거 본 게. 이 여자 계속 하지만 그러지 마. 중국집에 전화해. 끊고만 엄마가 지금. 그거 만난 고구마인데 이렇게. 그냥 하면서 먹지 근데. 녹화할 때 쟤네들이 신동엽이랑 또 누구더라 이쪽이 게스트 빼고 남자들이 앉아있거든? 4시간 걸린대요. 하도 답답이 많고 녹화인지 뭔지 그런 거 신경 안 쓴대. 그렇지. 배려를 해주는구나 어머니들. 어. 빼떼기. 응. 고구마인가 봐. 그 말려가지고 가루내서 끓이는 거 있잖아. 빼떼기 주. 그런 거랑 소 같은 거 그런 것도 넣고. 먹어야겠다. 이거 까서 먹어버리지 못하겠어. 아, 배불러. 나 혼자 피자 한 판 다 먹었다니까. 됐고, 그거 빵 나눠. 그것도 이제 배불러 안 쳐다보나. 그런 거지, 고기 한 번. 여기 그냥 뭐 졸른다는 게 아까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세요.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형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먹었지? 아주 잘 먹었어.